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텍스트 함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레프트인데 LEFT 그런 무슨 뜻이죠? 왼쪽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에서 왼쪽에서 이 개수만큼 뽑아오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RIGHT, right, 오른쪽, 오른쪽에서 문자열 오른쪽에서 개수만큼 뽑아오겠다라는 의미고 MID, mid, 중간이란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에서 어떤 시작 위치에서 몇 개 뽑아와라. 그래서 left, right, mid 시험이 잘 나오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lower, 그 다음에 문자열이 오게 되면은 그 문자열을 모두 소문자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upper, 그러면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PR, proper 그러면 첫 글자만,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고 당연히 나머지는 소문자로 변환해준다. 됐죠? 그래서 left, right, mid, lower, upper, proper 이건 좀 예제를 가지고 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는 left 땡땡이 영진닷컴 땡땡이 콤마이, 그러니까 영신닷컴이라는 텍스트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영신이라고 오게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라이트, 여기 같은 경우 는 라이트 영신닷컴 콤마이, 그럼 오른쪽에서 두 개니까 닷컴이 오겠죠? 닷컴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미드 영신닷컴 두 번째에서 두 개, 두 번째에서 두 개니까 진닭이 되겠죠? 진닭,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로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2014 월드컵에서 월드의 더블하고 컵의 C, 이게 더블하고 C가 지금 대문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엔터를 치니까 전부 다 소문자로 바뀌었고, 그 다음 어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플라퍼는 단어의 첫 글자, 그러니까 월드의 더블, 컵의 C 다 대문자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TRIM, TRIM, TRIM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이게 뭐 정리하다, 또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트림이라는 건 뭐냐면 단어 사이에 있는 그런 그 한 칸 이상의 공백을 제외해버리고 결론적으로 문자열의 공백을 모두 삭제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버린다라는 거거든요. 트림 가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지금 TRIM 가로 열고 땡땡이 안녕하세요, 그죠? 앞에 공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니까 그냥 앞에 있는 공백 없애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 땡땡이 다섯 개, 뒤에 공백 다섯 개, 그러니까 땡땡이 뒤에 공백 앞뒤로 이렇게 해주고 안녕하세요 하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앞에 공백이 열렸죠? 그런데 그럼 과연 트림이 지금 이만큼 다섯 개의 공백 이만큼을 갖다가 얘가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앞에 붙어버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len이라는 길이를 구해준 함수 아직 안 배웠지만 len이라는 함수로 안녕하세요의 길이를 구하니까 다섯 개니까 5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트림에 의해서 앞에 있는 이제 공백이 없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땡땡이 앞에 공백 다섯 개, 또 땡땡이 뒤에 공백 다섯 개를 제가 줬거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글씨 다섯 개에다가 앞에 공백 다섯 개, 안녕하세요 다섯 개, 뒤에 공백 다섯 개, 그래서 열다섯 개가 길이가 산출됐죠. 그래서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썼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공백 다섯 개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F2 누르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얘를 제가 공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줘도 결론 랭스는 5가 나오죠. 길이가 앞뒤에 있는 걸 다 트림에 의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얘 같은 경우는 트림이란 함수를 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입력한 거거든요. 앞뒤로 공백 다섯 개씩, 그러니까 열 개에다가 안녕하세요 그 열다섯 개, 이렇게 랭스 명령어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아무튼 TRIM 쓸데없는 공백 없애준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XACT, EXACT 그러면은 정확한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텍스트1하고 텍스트2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치하면 참이니까 true, 그렇지 않으면 틀리다, false를 반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의 경우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exact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대소문자까지도 구분해 준다.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exact 바로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 입력 1, 입력 2에 보면 지금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exact a to b to 그러니까 true가 나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왜 false가 나왔냐? 왜 false가 나왔냐면 지금 입력 a에는 입력 a, p, s는 뭐예요? 대문자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소문자이기 때문에 exact 명령어는 대소문자 구분한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false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왜 떨어졌을까? 여기는 happy, happy인데 여기는 apy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니까 false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1, 2, 3하고 1, 공백, 2, 공백, 3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false가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excel, excel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true가 떨어졌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일반식 그려놓고 는 a2 equal b2 이렇게 수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2하고 b2가 똑같냐? true 맞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piece piece 똑같냐 물어보니까 일반식 같은 경우는 true가 떨어졌어요. 왜요? 일반식은 대소문자 구분 못했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exact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false가 떨어진 거예요. 그 차이점. 자, 이거 당연히 false, false 떨어지는 거고 여기도 true 떨어지는 거고 됐죠?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실무에서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우리 눈에 똑같은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데이터임에 불구하고 여기가 false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입력을 할 때 마지막에 이 스페이스 치는 버릇이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자, 제가 스페이스 한칸 누르고 좀 엔터 치겠습니다. 펠스 떨어지죠. 외관상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엑셀 엑셀 진짜 똑같아요. 하지만 펠스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는 뒤에 공백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실무에서 잘 못 찾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엔터를 그 스페이스를 바를 눌러서 그 마무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입력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확인한 결과 펠스가 떨어졌다 그러면 똑같은 한글인데 왜 펠스일까? 뒤에 공백값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find db find find 찾다란 뜻이죠. find 찾을 텍스트가 있고 문자열이 있고 그다음에 시작 위치 가겠습니다. 그 문자열에서 찾을 텍스트의 시작 위치를 반환해 준다. 생략하면은 이제 그 시작 위치를 생략하면 일로 간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찾을 텍스트가 없다 그러면은 수치를 못 찾는다. 밸류 에러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ind는 대소문자 구분 하나. wild 카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알고 가시고요. wild 카드 사용 못 해요. 전체, 그 다음에 한 글자, 요 물음표, wild 카드 사용하지 못한다.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BC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싱글 바이트에요. 싱글 바이트. 캐릭터. 그래서 그 한글 한자 특수문자 한 글자를 1바이트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더블바이트 이거는 2바이트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또 find find b b 같은 경우는 이 더블바이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b가 바로 더블바이트의 약자니까 이것만 같이 알고 가시면 되겠죠. 나머지 건 이제 같은 거고 그 다음에 rpt 갈까요? rpt라는 거는 반복할 텍스트가 나오고 반복 문자가 나와요. 이건 이제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32767까지만 반복 횟수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search 같은 경우도 이제 find랑 같은 개념인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으나 그죠? 이게 지금 find하고 search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기 이제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나 wildcard 문자는 사용 못함 이렇게 되어 있고 search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으나 wildcard는 사용 가능함 이거죠. 그러니까 wildcard를 사용 가능하다는 거 search하고 find하고 다른 거고 됐죠? 또 find는 대소문자는 구분한다 하지만 search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search b binary 이것도 더블 바이트를 사용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자, find, find b, 그 다음 repeat, repeat, 그 다음에 search, search b 가겠습니다. 자, repeat 먼저. 자, repeat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포인트가 2, 5, 8, 10, 3, 2, 7, 6, 8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는 rpt 가로 열고 땡땡이 샵 땡땡이 그 다음에 콤마 a2 그랬어요. 그러니까 a2에 있는 개수만큼 샵 표시를 갖다가 반복해라. 두 개 나왔죠. 그럼 여기 다섯 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8개, 10개. 그렇죠? 근데 여기 32768 그러니까 에러가 떨어졌어요. 왜요? 32767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2767, 여기 숫자를 바꿔야 되겠네요. 32767이다. 그러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길게 쭉 가죠. 바로 그겁니다. 자, 리피티 됐고, 그 다음 find하고 findb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영진.com이라는 글씨 결과 3이 나왔어요. 는 find 가려 열고 다시라는 글씨를 찾아라. 어디서? A2에서. 그러면 다시 여기 몇 번째? 영진 두 번째, 그 다음에 닷 세 번째. 그러니까 결과 3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find e 소문자 2죠. 그 다음에 A3. A3에서 소문자 2를 찾아라. 몇 번째요? EXCE. 그죠? 네 번째죠.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으면은요, 앞에 있는 대문자도 얘가 착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find binary 대한민국 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자를 찾아라. 그러면은 지금 대한 여기서 1, 2바이트 대자 하나가 1, 2 먹힌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에서 3, 4바이트 먹고, 그 다음에 민자죠. 여기가 여기 5바이트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5가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find b 대한 한 줬어요. 한. 그러면 대자가 1, 2 먹고 한은요 3, 4. 그래서 3 위치는 3이 온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샘플로 또 하나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서치 가겠습니다. 서치 같은 경우도 이제 서치 찾아라, 닷을 찾아라. 그죠? 닷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물음표를 준 이유가 뭐냐면 애스터리스크를 쓸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진닷컴에서 다수를 시작하는 글자가 오는 게 몇 번째냐? 그러면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치 2, 근데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엑설런트에서 맨 앞에 있는 2도 얘가 골라낸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1, 여기서는 1이에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서치 바이너리도 마찬가지죠. 민자 대한 그래서 1, 2, 3, 4, 민자에서 5, 다섯 번째. 이건 아까 이제 공부한 이 find하고 같다라는 거죠. 자,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그 기타 텍스트 함수,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자, replace. 이 place가 장소라는 뜻이고, 모든 영어 단어 앞에 알리가 들어가면 다시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뭐예요? 교체하는 거죠. 그 다음에 substitute. 대체하는 거죠. 두 개는 유사한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alien은 아까 했었죠. 문자열의 길이를 숫자로 구해주는 거고, 자, text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텍스트인데 주어진 서식에 맞게끔 변환시켜주는 거고, fixed 주어진 수치대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ncatenate, 그래서 편하게 그냥 외우기 쉽게 concatenate 이렇게 외우세요. 텍스트를 연결해주는 겁니다. value라는 거는 수치로, 숫자로 변경해주는 거죠. 숫자 형태로 된 텍스트를. 자, 좀 어려운 듯 하지만 예제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자, 가겠습니다. replace 바꿔라. 서울시에서 세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그럼 세 번째 있는 한 글자 뭐야? 세 번째 있는 한 글자 시를 뭘로 바꿔라? 특별시로 바꿔라. 그래서 결론은 서울 특별시가 되는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요. 서울시에서 세 번째에서 시를, 시부터 한 글자를 시를 특별시로 바꿔라. 서울특별시. 됐죠? 그 다음에 substitute 대체하라. have a nice day인데 맨 뒤에 이 자가 그죠? A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를 찾아라. E를 찾아요. 그죠? 근데 A로 바꿔라. 근데 E가 여기 뭐 몇 번째예요? 벌써 하나, 둘, 세 번째네요. 이 3은 그럼 결론적으로 뭘 뜻하는 거예요? 찾을 위치요. 그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have a nice day에서 E가 A로 잘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length 1, 2 한 칸 띄고 3에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세 글자가 아니고 4가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1972년 12월 2일을 요 텍스트로 바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1972년 자 들어와야 되고 12월 2일 그죠? MD 한 글자니까 한 글자씩 나타내는 거고, 가려 알고 AAA 그럼 우리 이거 한글로 요일 나타내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 fix 파이 값을 네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1416까지 나타내는 거고, concatenate는 중량구하고 신내동 이 두 개를 합쳐라 라는 뜻이에요.
합쳤죠. 그다음에 는 value 땡땡이 010 땡땡이 이걸 갖다 뭘로 바꿔라? 수치로 바꿔라. 10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됐죠? 자, 여러분들이 함수 형식을 달달다 외우는 것보다는 예제를 가지고 입력 함수 예제를 가지고 결과하고 매치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텍스트 함수 어렵지 않죠? 네. 다음 시간에 논리 함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